됐습니다. 자, 방정식 가져가겠습니다. 자, 방정식 알파. 알파, 베타. 알파. 알파, 베타. 3차 방정식 작품 몇 개? 3개. 감마. 감마가 뭐예요? 어리, 그리스어. 아, 맞다. 알겠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몰라. 델타. 델타. 까먹었어. 이렇게 쓰는 이거였나, 델타가? 아씨, 모르겠어. 셀, 저는 알렉지가 졸라 애쓰가 쓰인 거 맨날 까먹어. 되게 많았었는데. 맨날 까먹어. 자, 간다. 알파벳 감마. 자, 시작. 금강 계속한 게 두 개 있었지. 근의 합과 근의 곱. 맞아? 저건 나는. 그래서 근의 합 갑니다. 근의 합. 자, 세 번 다 합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겠네. 얘는 자,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냐면 똑같다. 마이너스 A분의 B. 뭐 씨발이에요? 똑같지? 8? 2차 방정식도 마이너스 A분의 B였어. 형제 어떤? 3차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자, 마이너스 A분의 B. 자, 이번 대회에서 한 번에 알려주시지. 한 개가 더 생긴 거야. 한 개 더 생겼어. 와, 개 생겼어. 아, 그냥 뺐어. 그거. 다음 갑니다. 아, 그거 이 알파. 세근에 곱이 있겠지? 그 예상하고. 곱이 있을 겁니다. 곱 갑니다. 세근에 곱. 알파, 베타, 감마는 역시 똑같아. 아니야, 좀 다르지. A분의 C 아닙니다. A분의 CD? A분의 마이너스 D. A분의 D. 네? 뭐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아, 오케이. 즉, 상수항을 이용한다는 것까진. 아, 씨발 왕따야. 응시 불쌍해. 됐어, 여기까지? 저하기는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 똑같은 거고. 저것만. 그렇지. 근데 원래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가 없었잖아. 맞아, A분의 C. 생긴 거야, 마이너스. 새로 배운 거잖아. 아, 자기 새로 배운 거지. 되게 핵심이 돼, 진짜 존나 중요해. 뭐 어떤 게 안 중요하겠냐면은 그나마 좀 덜 중요한 게 복수수야. 왜요? 그나마, 왜냐면 잘 안 나와. 복수수가 뭐 아이언. 물론 너희 시험 보면 나오지, 근데 수능에서는 좀 잘 나와. 선수 아니야? 아, 아 좀 잘 안 나와. 그럼 수능에서 뭐가 가장 잘 나와요? 당연히 방정식이지. 그러네. 방정식이라 함수가 넘어버리지. 아, 방정식, 함수, 부등식 이것만 나와. 얘들아, 미적분이 함수야. 진짜 수능 때 수학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때? 중학교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아니, 안 봐도 돼. 수능 공부 혼자 해야 돼요? 너희가 만약에 80점만, 80점 맞으려면 80점 넘으려면 중학교 공부를 해야 돼. 아, 곧 수능 보네. 그러네. 중학교 거 뭐 80점 넘으려면 그 중학교 것도 한번 공부를 해놔야 돼. 80 넘어야지 잘 되는, 잘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넘어야지. 넘으면 당연히 얘들아 80 넘으면 이상군 등급인데? 멋있다. 이상등급이면 정부에서 9% 안 해주는 거야. 쌤 몇 등이었죠? 쌤 몇 점이었죠? 아, 수학은 당연히 1등급이었지. 100점? 아? 아니지. 98? 어떻게 사람이 쌤 설마 98 맞고 울었죠? 어? 옛날에 울었죠? 아니야, 나도 족밥 쓰레기였어. 막 하나 틀려. 우리 너희가 똑똑했지. 너희 공부 존나 하니까 공부라도 하나.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 틀리면 울어요. 그렇지, 난 그 정도로 깝치지 않았어. 쌤 고1, 고3 책 버리면 안 돼요? 아, 난 안 버렸어. 아, 그러면 안 돼. 아, 물론 그 당시 쓰레기 같은 거 버렸지. 예를 들면 사회. 아, 전혀 쓸데없어. 기술. 막 이런 거 다 버렸지. 교과서도 웬만큼 다 버렸어. 왜냐면은 참고서가 또 잘 나와 있으니까. 아, 진짜. 그럼 뭐 봐야 되지? 교과서에 내가 필기를 안 해. 아무튼 열심히 좀 공부 좀 해. 알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와, 나는 인서 난 이게. 만약에 너희 초심을 만약에 초심이 중간고사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자퇴. 그게 너희의 척도야. 척도가 뭐예요? 너희 뇌 척도라고. 너희의 그동안 공부한 습관에 총 집합치야 그게. 봤어요? 내가 봤는데? 꿈이 없는데 어떡하죠? 만약 그걸 잘 못 봤잖아? 돈 많은 백수로 그걸 잘 못 보면은 그 점수가 고3 때까지 그대로. 저는 영어만 하고 싶어요. 응? 영어만 하고 싶다고? 미친. 영어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못 유학가, 유학가. 우리나라는 가자라는 사람을 줘. 다 못 하는 사람. 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래. 수학 1등급 맞고 영어가 5등급 맞았어. 나 귀여. 그리고 영어 3등급 맞고 수학 3등급 맞았어. 인간하네. 똑같아. 어? 응. 알겠니? 1, 5. 똑같아. 쌤도 그랬어요. 수학에다가 가중치를 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얘들아. 80점까지 만드는 노력이 80점까지 만드는 노력이 내가 만약에 1년을 공부해야 돼. 80점을 맞기 위해서. 헐. 그러면은 80점에서 100점을 만들 때는 2년을 공부해. 개워봐. 존나 어떻게 보면 비효율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중간하게 다 잘하는 게 쌤도 그랬어요? 수학만 1등급 다 5등급이었어. 수학이랑 과학만 잘했지. 어, 역시 이과. 그리고 영어는 진짜 존나 어려워. 공부 존나 열심히 했거든. 근데 몇 등급이었어? 근데 안 나오고 몇 등급? 3등급. 어, 뭐야 진짜. 이거 잘하네.
너희랑 지금 다 눈높이가 다르잖아. 아 옛날에 좀 쓰였을 수도 있겠네. 야 너희랑 공부하는 양이 다르다니까. 옛날에도 쉽잖아요. 네. 아니지. 영어는 더 쉬웠을지 모르겠다. 근데 수학은 훨씬 어렵지. 수학이랑 과학은 훨씬 어렵지. 왜냐면 점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너희만 부수라고? 점점 퇴화되고 있다니까? 너희만 부수고 있다. 점점 퇴화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 되게 좋은 희망이야. 근데 왜 안 좋은 수 저희 재수도 못해요. 맞아요. 네, 네, 네. 아니 8만원 그래도 안 해. 힘들어서 그렇지? 저 봐봐 현지 언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아 어제도 세수하는 게 와 대단해. 그냥 처음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1333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거야. 거기 세 동작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대박. 아니 그 수능은 그러니까 몇 년 다르지 좀 쉬워지긴 하는데 정점을 한 2009년 정도? 2009년과 2011년대 최정점을 찍은 다음에 살짝씩 내려오고 있을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야. 와 고3 3명이나 있어 여기? 대박. 30문제 중에서 3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제외하고는 다 비벼볼만해 문제들. 30문제에서 몇 개? 그 4문제에서 갈리는 거야. 그 4문제에서 그러니까 물론 내가 말하는 건 상위권에 이렇게 주는 거고 그러니까 4문제 제외하고 26문제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희는 풀 수 있어. 찍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다만 저희 객관식이 18개 21개니까 직신이 안 들리는 서술형 아예 없어요? 있지 9개. 아니 근데 왜 많아 존나 많아 9개 당연히 25번 아무튼 여유 좀. 쌤 근데 재수 있잖아요. 재수 보면 그것이 제일 마음에 드는 제일 잘 나온 성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냥 매년에 그냥 매년 그 계속 연습하다가 하나 잘 본 거 무조건 그런 거 아니? 그냥 수능 때 그 점수로 하나 가는 거지. 헐. 그러니까 인생 한 방인 거야. 수능으로 가는 거지. 쌤 근데 이서울이 3등급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 그랬어요, 선생님. 이쪽 후반이라고 그랬지. 이쪽 후반이면은 서울에 있는 특보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그랬지. 안 올리면 안 돼. 예를 들면 한성대, 어? 안 올리면 안 돼. 한성대 어디야? 들어 처음 들어보지? 네, 처음 들어보는데. 한성대면 좋긴 좋겠지. 나는 단국대.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2등급 다 잘렸대요. 서울이? 네. 5번! 누가 그래? 최5번. 아, 그 좋은 대학교겠지. 아,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 잘렸다는데. 5번! 김우리수. 저 왜 그래? 그니까. 쓰레기. 니 편해줄게. 아무튼 내신 조졌다 싶으면은 정시도 준비해라. 저 유학 가서 소믈리에 할 거예요. 수능 성적. 근데 만약에요. 잘 시키겠다. 고1 된 다음에 중간고사를 이렇게 막 진짜 다 좋댔어요. 그러면 그냥 다 포기. 자퇴하고 그 정도. 그냥 수능 준비. 정시. 그러니까 계속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되 학교에서 공부를 하되 정시를 준비해야 돼. 정시가 수능 성적으로. 근데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때는 수시가 80%라는데 75 아니었어. 수능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평소에? 했잖아. 내가 모의고사 50점 초반대에서 1등급까지 만들어봤거든. 헐. 나는 경력이 있어. 수학으로요? 어. 아, 경험이 있어. 대박. 일단 그 경험을 어떻게 만들냐면은 죽어라. 그냥 풀어라. 너가 나빠. 아니 내가 미래가 아니라 죽어라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야. 진짜 찍어 공부했어요. 하루에. 아, 재수할 땐 14시간. 저 재수, 아. 하루에는 재수할. 재수 1년 했어요. 아, 1년 했지. 그럼 10시간 동안 잤어요? 어? 10시간 동안 밥 먹고 막. 뭔 소리야?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도 하고 게임도 해야지. 에? 나 했어. 그거 아니야? 야, 1년이나 시간 추가냐? 아,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야, 1년이 시간이잖아. 게임을 왜 해요? 아, 게임 왜 하냐고? 왜 하냐니? 의지력이 약하니까 하는 거지. 괜찮아, 우리 언니 재수하면서 양으로 다녔어. 너 시험 때 안 드냐? 아, 근데 재수할 때 뭐 다 하냐? 똑같은 자랑이야. 재수할 때 뭐 다 알 것 같아. 얘는 언니 열심히 놀고 있잖아. 야구 보면 두 번째. 재수하다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 첫 번째. 봐봐, 말했잖아. 비법. 쟤 학원 다녔어. 학원 다녔어. 학원 다녔어. 학원 그냥 책 보면서요. 어.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였지? 뭐였지? 이게 마스터가 되면. 이게 마스터가 되면 진짜야 진심이야 이게 마스터가 되면 수능에서 75점 정도 나와. 헐. 그 라센으로요? 저 라이트센 저 책으로요? 어. 1, 2, 3 학년. 1, 2, 3 학년. 네. 어? 수능에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니야? 헐 다? 근데 말했지 넌 족밥이라면 그 문과 가라고. 문과 가면은 수학이 좀 쉬워. 이과보다 수학 공부량이 3분의 1 된다니까. 저 문과 가야 돼.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문과 그러니까 갈까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이 책을 내가 수학에서 여기서 모르는 문제가 없게 되면은 나와. 어떻게 혼자 공부하지? 75점 정도 나온다니까. 리얼리? 진짜라니까. 내가 말했지. 내가 처음에 맨날 수학이 50점 나오고 55점 나오고 모의고사하고 62점 나오고 그렇게 나온 거야. 내 병신인가? 여기 못하지? 나 중학교 때 나 95점, 90점 이렇게 나왔었거든. 아 진짜야.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게 나온다니까. 50점이.
맨날 오전에는 47점 나와가지고 친구들 다 밥 먹으러 갔는데 나 혼자 초콜릿 먹으면서 난 병신인가? 병신인가? 어떻게 공부한 거지? 막 울기도 해서 혼자 화장실 가가지고 47점 맞으면 너무 무서워. 뭐 나 맞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재수할 때 느꼈어. 내가 전에 수능을 봤어, 고3 때. 수능을 보니까 몇 점 나왔냐면 75점 나왔어. 먼저 나왔어. 3등급 딱 나왔어. 3등급 나왔어. 근데 그게 좀 운이 좋았던 게 첫 수능에서는 내가 세 개를 찍었는데 세 개 다 맞췄어. 오, 대박. 우와. 헐. 심지어 서술형도 맞췄어. 개꿀. 서술형에 내가 왠지 여기 문제 36이 써져 있는 거야. 설마. 이제 36에 약. 아 이건 진짜 못 풀겠다 문제. 36의 친구인 한 24 정도 되지 않을까? 헐. 어, 진짜 맞췄어요? 와 찌겠다. 이거 대박이다. 그거 했더니만 75점 나온 거니까. 시간 안 봐요 식? 아? 시간 안 봐요 풀이가죠. 식을 어떻게 써? 답만 봤어. 서술형 답만 봤었죠. 지렸던 거죠. 아 서술형 프리가장 안 봐요? 수능 때? 헐. 헐. 답만 봐요? 답만 봐요? 헐. 답만 봐. 개꿀이네? 와 진짜 24점 진짜 지렸다. 몇 점짜리였어요? 24를 써서 맞췄다고 4점짜리. 내가 24를 지렸다고. 어 그럼. 그러니까 그래야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그거는 좀 뽀록 터진 거였어. 어떻게 사실 뽀록 터졌어. 그건 진짜 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재수하면서 느꼈지. 나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할까? 내가 수능 결과 보고 자기가 재수할 건 결정이야 그거. 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봤어. 그래가지고 첫 수능 봤을 때 아주대를 붙고 헐! 와, 왜? 왜? 그거 완전 잘했어. 야 재수를 해야겠다. 왜요? 왜요? 아니, 와! 와! 이해가 안 돼. 좋은데? 아니 너 이제 나중에 대박. 아주대면 진짜 대박이잖아요. 아니 너희는 꿈꿀 수 없지. 아 근데 너희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되면 점점 하게 되면은 욕심이 생겨.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경기대 이지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너희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얼추 이제 수능에서 한 2점 아니 3초까지 나오면은 경기대가 이제 성에 안 차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재수했을 때 더 좋은 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다가 망했어요. 원장청? 여러 가지 있어. 3번 있었어. 그래서 그래가 잘 들어. 어떻게 그래서 일단 이거 이제 이게 마스터가 됩니다. 1, 2, 3원 이거 마스터가 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수능 보고 이걸 다시 풀어봤어. 처음에 그냥 풀어봤는데 그 책을요? 어. 똑같은 거? 아니, 이거보다 센이지, 당연히. 이건 라이스센이니까. 나 그때 라이스센 없었어. 센이 있었는데, 센에서 풀리는 문제가 반밖에 없는 거야. 반율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수능 공부했던 그 실력 가지고 풀었는데 반밖에 못 맞춰. 그러면 봐봐. 이 책이 마스터 된 거냐?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라이스센은 유형별로 있잖아. 유형별로 각각은 어떻게 풉니까? 각각은 어떻게 풉니까? 그거 계속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 책에서 이제 점점 처음에 모르는 문제가 100문제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보니까 50문제 됐다가 다음에 풀어보니까 20문제 됐다가 아 나 그런 의지가 없어. 시간 많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몇 번을 푼 거야? 센이 몇 번 사야 되지? 센이 마무리가 되었어. 그러더니만 그때부터 굳건한 수학 점수가 만들어졌어. 아 이게 수학만 공부했어요? 이겼다. 어? 수학만 했어요. 이과생은 수학이 제일 중요한 그럼 재수할 때 수학만 했어요 계속? 처음 아니지 수학하고 영어하고 과학하고 언어하고 다 했지. 아 그래서 어디 대학 갔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아주대보다 더 좋은 데 갔어요? 대학교 이름 알려줘. 진짜 공부했어요. 아니 쌤 근데 아주대보다 좋은 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소란이 잘 들어. 잘 들어. 너희가 만약에 수학 공부를 할 거면은 항상 내가 강조하잖아 이거만 마스터하면 된다니까. 이걸 마스터해 일단. 여기에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이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거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고등학교 1학년 거 밖에 없지. 근데 이게 나온다고요? 당연히 나온다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나온다니까. 고3 때 공부를 할 때 그걸로 이게 여기 접합으로 보이지? 얘들아 이거 어디서 나올 것 같아? 미적분에 나와. 헐. 거기서 비플이 센에서 그냥 센에 있는 B? A?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센에 있는 거에 이제 중간 난이도 문제가 되는데 아니야 여기 있는 비플도 센에서 어려웠다고도 나와. 그러니까 아 이게 더 쎄보다 쉬웠나? 당연하지. 그러니까 근데 딱히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 거의 문제 베이스는 똑같은데 어려운 문제 빗불 정도의 난이도 정도가 살짝 차이가 나는 거지 거의 다 비스무리해. 고등학생 개토 나오는데 부러워. 열 문제 풀고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걸 몇 번을 공부했냐면은 수원, 수투, 미적분 1, 적분과 통계 1, 기하와 벡터 1 이렇게 해가지고 난 다섯 번 공부했어. 센. 대박. 센을 다섯 번 공부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문과를 가면 세 번만 공부하면 돼. 맞아, 문과. 아, 그것도 많아. 세 번만 공부하면 돼.
그럼 봐봐. 나 5번 공부했는데 난 이것만 공부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봐봐. 처음에 이거를 정복하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려. 진짜 오지게 걸려. 나 처음에 시간을 마스터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냐면은 나 수능 공부하고 수능 공부한 상태였어. 그런데도 이거 한 3주 정도 걸렸어. 되게 적게 걸렸어. 근데 이거 한 권 마스터하는데 한 3주 걸렸는데 한 권을 마스터했던 그 실력이 이제 계속 쌓이니까 다음 책을 푸는 데는 별로 안 걸렸어. 1, 2주. 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나 하루에 한 권씩 푸거든, 책을. 가능해요? 어,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쉬우니까. 그렇지. 왜냐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야. 아,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 그게 딱 각이 보여야 돼. 답이 다. 내가 항상 강조했던 게 그거지, 독해. 이게 첫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학교 시험 지은 그렇게 푸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돼. 봐봐, 이거 푸는데 내가 나한테 얼마나 걸리겠냐. 얼마나 걸리냐? 별로 안 걸리겠지. 아. 너희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될 거야. 아, 근데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런 의지가 없지. 그건 진짜 좀, 그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야. 왜냐면 나도 의지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되게 의지가 되게 쓰레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가 부족하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데 너희한테 야, 열심히 열심히 하는 것도 참 그렇게 나도. 그냥 이런 거 어떻게 의지나 노력 같은 것도 재능의 한 면이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이게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고등고 있게 있고 하는 거예요? 어, 이걸 마스터하잖아. 고 있게 쉬워요? 고등학교 2학년 것도 쉬워지지 당연히. 왜냐면 이게 이거를 봐봐. 괜히 교육과정 그렇게 까져있는 게 아니고 이게 베이스예요. 수 1, 수 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이렇게 나올 것인데 만약 문과를 간다면 이게 베이스가 되면은 수 2가 훨씬 쉬워. 시험 끝나고 놀면 안 되겠네요. 수 2가 끝나면 미적분 1이 쉬워져 진짜. 괜찮네. 미적분 1이 쉬우면 확률과 통계는 살짝 개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비빌만 하고. 그 너희의 목표는 항상 내가 지금 우리 괜히 이걸로 교재 쓰는 게 아니야. 이걸 교재 쓰는 이유는 너희한테 유형 문제집을 한 권을 마스터 시키는 그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너희는 평소 공부할 때 이거 풀면서 어떤 한 유형이 막히면 나한테 질문을 하거나 멘토스한테 질문을 하거나 해가지고 한 유형씩 정복을 해봐. 그럼 여기 그렇게 많은 유형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다 합쳐서 한 200유형 되나? 마스터해봐. 이걸 다 풀게 되잖아? 그럼 다음 책을 추천해줄게. 다음 책을 추천하고 그것까지 마스터하면 또 다음 책도 하면 돼. 그것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권까지 마스터하잖아? 정확하게 신. 문과 정도면은 한 개 빼고 다 맞춰. 대박! 실화예요? 그럼 정확하게 너희 목표는 세 권, 9권이야. 9권이래. 왜 9권이에요? 당연하지. 하나당 세 권이에요? 센 세 권. 센이 다 마스터가 되면 그 다음 1품을 풀면 돼. 1품 풀면 1품 세 권. 1품이 뭐예요? 1품은 책이 있어. 어려운 거. 그것까지 마스터 6권. 1품까지 다 풀었다. 그럼 너희 스스로 욕심이 생길 거? 그럼 그때 이제 블랙랍을 풀어. 싫어요. 그 블랙랍을 다 풀면 9권이. 블랙랍을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면은 수능 조밥이야. 헐. 그래. 그냥 보면 다 나온 다. 어, 블랙랍이 훨씬 어렵거든. 블랙랍이면 문과 수능 푸는데 30문제 푸는데 60분 정도 걸릴 거야. 그럼 40분 동안 자면 돼. 헐 대박. 40분 동안 하지만 30번 문제를 풀면 돼. 이과는요? 아? 이과는요? 이과? 이과도 이과는 풀기 너무 많잖아. 이건 되게 어려워. 왜냐면 어른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진짜 괴로워. 이것보다 두 배, 이거 두 배 더 두꺼운 이만한 책이잖아. 그걸 한 학기 동안 나와. 그래서 애들이 미적분 2를 배울 때 자괴감 많이 느껴. 미적분, 뭔지. 그 함수 아니야? 아, 함수 갖고 노는 거야. 뭔지? 함수 갖고 노는 거야. 애들 말잖아. 다른 거 붙이고? 이런 거 봐봐. 1참소가 이렇게 있어. 그럼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냐? 네. 맞아? 기울기를 구하는 게 바로 미분이야. 지수잖아요. 이건 기울기 구하는 거 조밥이야. 봐봐. 내가 이런 거 같은 적 없잖아. 2참소에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내서 그랬을 때 얘 기울기 구하세요. 막 그런 거 안 했잖아. 얘 기울기 구하는 게 미분이야. 미분. 아, 진짜. 미분을 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이걸 가야 될까요? 적분은 뭐냐면 봐봐. 적분 뭐냐면 내가 이런 거 하잖아. 아, 응. 이름이 그거예요? 아, 그. 아, 봐봐. 넓이를 구하세요. 넓이를 구하세요. 그 복권은 거기서 맞지? 근데 거기서 이런 거 구한다고 넓이를. 세상. 어이씨 미친 새끼들. 아, 나도 본 거 같아. 왜 하는 거야? 왜?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세요. 아니면은 여기가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세상 구할 수 있어요? 어?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의 부피를 구하세요. 이런 거 배워.
이 항아리의 부피를 구할 때 적분한다 라는 표현을 써. 잘 나요? 응? 잘 나서 구해요. 잘 나오지. 근데 너희가 이과 되면은 조밥이야 저거. 존나 빨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번 풀 머리가 되지.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문과하고 진짜 싫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니들이 수학이 안 된다 싶으면은 문과 선택해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문과를 가면은 이과보다는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네? 네? 이과 가게 봐. 이과를 가면 이과보다 좋은 대학. 이과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고. 그렇지. 근데 명심해. 어차피 좋은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니들이 멍청하면 똑같아. 니들이 멍청하면 어차피 좋은 직장 못 구해. 차라리 문과해서 잘해서 좋은 직장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문과 가가지고 수학이 좀 내가 수학 좀 머리가 좀 없다 싶으면 이제 슬슬 알 때 됐잖아. 스스로 판단해. 내가 이제 이과 수학을 좀 비비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야. 라이트센에 있는 빗불 문제가 내가 설명했을 때 이해할 만하다 싶으면은 빗불을 해요 그러면. 근데 안 돼. 나 항상 효율을 따지는 사람이거든. 내가 빗불 한 개 설명하려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성취가 너무 많이 적어먹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는 빨리 내가 진도를 빼가지고 한 바퀴 돌리고 수투까지 빨리 끝내놔야 1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받았는 빗불. 쌤 근데 잘했으면 이미 녹음반에 있었지 않았을까요? 수학에 재능이 있었으면. 어 그렇지. 근데 이 정도 레벨이면 그냥 문과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문과 가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걱정이 돼. 문과 가면 편하니까. 아니 근데 이 실력으로 어떻게 이과를 갑니까? 쌤 그 고등학교 때 쌤 그 뭐지? 설명 없이 책 어떻게 풀었어요? 당연히 난 강의 봤지. 아 강의 보면서? 편이야? 설명 없이 문제 설명 없이 어떻게 학원 존나게 다녔지. 학원 처음에 존나게 다니고. 아니 그 공부를 언제 해요? 일반 평일에 학교랑 학원 다 가는데. 고등학생 평일에 학원 안 가? 아니 저희가 아, 고등학교 때 고1 거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7시까지 출석했으니까 학교 7시에 가가지고 7시 가가지고 학교 열심히 있어. 그럼 5시에 학교 끝나. 그럼 5시 반부터 6시까지 밥 먹고 6시부터 야자야. 아, 그럼, 다, 아. 그럼 10시까지 야자해. 그럼 집에 도착하면 11시야. 그럼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해야지. 야자 시간에 공부하면 되잖아요. 야자 때 공부하는 거고. 야자 때 풀 못하잖아요. 11시부터 그 2시까지는 이제 강의 보면서 필기하고 공부하는 거지. 직관으로 공부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당연한 거야. 아 며칠 안 남았어. 아 진짜 당연해. 진짜 당연한 거야. 지금 고1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했잖아. 지금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랬지. 사회 공부할 필요 없어. 과학 공부할 필요 없어. 갔다 버려. 국어 공부할 필요 없고 무조건 영어랑 수학을 공부하되 수학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알려줬잖아. 아 그 지금도 그렇게 해요? 어 그거 지금도 해. 저 언제 해요 그거? 응? 언제 하냐니? 시간 아껴가지고 해야지. 물론 너희가 놀고 노는 거 좋아하고 당연히 나 중학교 때 존나게 놀았다. 저기 별방 때까지 놀았어 솔직히 나. 학원 안 다녔어 그때. 아 대박. 응 그때 나도 안 다녔어. 너희 지금 한창 이때 있잖아. 나도 삼각비 있잖아. 난 그때 피타고라스가 뭔지 몰라. 아 제발 삼각비 오늘 한다며요. 선생님이 피타고라스 뭐 하는 거 피타고라스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막 설명해. 뭔지 모르겠어. 지금 저희 상황인 거. 뭔지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몰라. 쌤 저거 외웠어요. 사인이랑 코스랑. 아니 그 정도는 그냥 해야지. 나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그럴 줄 알았어. 문제를 하나도 풀어서 그렇지. 맨날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오락실 가고 노래방 가고 맨날 그랬지. 근데 존나 후회하고 있어. 중학교 때 뭘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겨울방학 때 꿀방 아 쌤 그렇죠. 아니 아직 결과 안 됐잖아. 학원 가가지고 고등학교 수학 배우고 있는데 나 그때 진짜 하나도 안 배우고 그냥 그대로 들어갔거든.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좋댔어 진짜. 맨몸으로. 그래서 고딩 때 계속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응? 그래서 고딩 때 그렇게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렇지. 그때 정신차려 공부해야지. 정신 엄마가 시키지 않았어. 엄마가 하라만짝 없어. 정신 안 차려지면 어떡해. 정신 안 차려지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 정도 받아야 돼. 그럴 땐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정신 차리고 그냥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 그 장치를 다 마련해서 공부를 해야 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거면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를 하대. 다른 공부는 수학 공부는 다른 거? 다른 거 시험 들어가 가지고 해 그냥. 학교 들어가면서도 해. 아~ 미리 한다고 소용없어. 아. 교과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떡해. 영수만? 너희 이제 교과서 바뀌잖아. 아! 아니 절대로 다닐걸. 아니 저희 너 바뀌어. 봐봐. 제목도 바뀌었잖아. 고등수학 3이잖아. 지금 고1 애들은 수학 1 배운다.
다 바뀌어. 똑같은 줄 알아. 너희 두 단어니까 빠졌어. 두 단어에다가 존나 어려운 거 몇 개가 빠졌어. 근데 저희 수능공부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공부. 고등학교 고등 수학상 있어. 따로 해야 되잖아. 일반으로 따로 하긴 하지. 아니 이제 바뀌면서. 바뀌면서? 누구나 다 따로 하는데. 아 그래? 뭐? 다른 과목이라면. 다 따로 해. 학교 공부도 하면서 수능 공부 따로 준비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이 다 그래. 달라요? 다? 어, 다 달라. 우리 말이 아니야. 아니? 다 똑같지, 과목은. 수능 다음 주 목요일이냐? 근데 내신과 수능 그 차이가 있어. 그때 진짜 나와. 일부분만 보고 수능은 다 보지. 다음 주 목요일. 목요일. 밖에 떨리겠다. 다음 주 목요일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 하고 와요. 방금 한 거 아니야? 어. 저 오빠 거기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 어, 그러게. 아, 걱정하지 마. 아침에 갔다 오세요. 나도 오빠 죽 끓여줘. 그럼 한번 명심해. 근데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 가족이 끝나면 그 배웅. 아, 근데 현명하게 판단해. 걔네 오빠 너네 오빠 언니가 수능 본 거랑 너희랑 뭔 상관이야? 맞아. 갖다 버려. 그치. 현명하게 판단해. 니들이 공부해야지. 맞지? 부럽다. 네. 밥은 다음날 같이 먹어도 돼. 저렇게 이제 12시에 끝나고 오잖아. 수능 있냐? 수능 끝나고. 부러워. 수능 끝나고 그냥 풀이죠. 쌤 수능 끝나고 뭐 했어요? 수능 끝나고 당연히 존나 24시간 게임했지. 아, 그 며칠 더 했어요? 어, 운전면허 딴 다음에 24시간 존나게 게임했지. 차 없다. 존나 운전면허 바로 딸 거예요. 존나 행복했지. 근데 뭐야? 저 대학교 예비 기다리면서 존나 딱. 쌤 그 재수하기 전부터 전에도 막 기분 좋았어요. 수능 끝나서. 아니 좋겠냐? 망쳤네. 결과 아. 우리 오빠 그 결과 딱 봤는데. 그래도 안 놀지 않아요? 아 여기 놀지. 여기 놀. 아 그래. 공부하면서 놀았어. 그래서 할지도 모르니까 준비는 해야겠다. 지방거든.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아, 스스로 결정한 거지 그렇지. 아, 자기가 눈에 차면은 다니는 거고 눈에 안 차면 안 다니는 거. 쌤 아슬아슬 이거 아 좀 이거 좀 올라왔어. 상황이네요. 도박? 뭔가 다음 시험에 못 볼 수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정신 나간 제대로 된 새끼들은 3월 때까지 놀아. 수능 끝나고. 왜? 난 열심히 한 것처럼. 3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 대학 발표가 2월 초야. 그럼 2월 초 언제 발표다니까 그 정도까지 공부 되겠냐? 저도 그랬어요. 어? 그랬어요. 난 존나 놀아야지. 누구나 그래야. 수능 끝나고 공부한 인간이랑. 그래서 항상 그 습관을 좀 잘 만들어. 습관을 만들어. 항상 내가 갖고 온다고 해서도 안 가보고 있는데 수학 공부나 과학 공부나 영어 공부나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들만의 공부 방법 만들어. 아직도 공부한 거 뭔지 모르지 않는데. 공부하고 있어? 널 받을 만의 점수를 확실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냐고 지금. 노가다. 노가다 당연한 거지. 공부 노가다 공부. 노가다 당연한 거야. 책에다 육사놓기. 시간을 붓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을 것이냐. 이렇게 써있는 거야. 나 책에다 육사놓고 왜 이렇게 푼 거야 하면서 엉덩이. 내가 항상 각도에서 뭐야. 내가 수학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 그런 거야. 세모체크. 세모체크 하지 맞지? 나 모르는 거 세모체크 한다니까? 너 그냥 나도 그거 족밥처럼 느끼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되게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나는 별표랑 세모가 다르다니까? 별표는 내가 풀었지만 너무 중요한 개념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을 때는 별표를 써. 함축적 의미 오진다. 근데 세모는 내가 진짜 이거 시간이 이거 너무 못 풀었어. 못 풀었거나 너무 어려워.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런 문제는 싹 다 세모야. 그럼 어떻게 해요? 뭐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봐봐. 오자노트 정리하기 귀찮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얘 이제 나중에 세모 체크 돼 있잖아. 이제 나중에 그거 푸는 거야 세모 대 연수장에다가. 어 연수장에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모가 이제 정복이 되었어. 세모가 정복이 되었어. 근데 항상 이렇게 하잖아. 세모가 정복이 되었으면 V 체크 해가지고 없애라. 그래서 나름 내 마인드 많이 고민했다니까. 여러 가지 기후가 되게 많아. 말했잖아. 세모를 했는데 또 한 번 풀었는데 또 한 풀려. 세모를 또 이렇게 싸는 거 이렇게 세모 타석기. 그리고 근데 내가 풀었어. 풀었는데 세모라기 하긴 좀 애매해. 근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네모. 그러니까 내가 진짜 빨리 풀고 싶은데 세모 좀 시간 오래 걸려. 그냥 이렇게 써. 레이트. 뭐야? 느리다. 아. 차라리 슬로우로 쓰지. 슬로우. 슬로우. 아, 나 레이트. 느린. 아, 이거 늦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개념들 할 때 H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아 맞다. 이것도 다 고민한 거고.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푸는 게 과연 맞을까? 선생님들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번개 표시. 번개 표시. 아 세상. 그러면 이 문제집이 이제 다 저 마크로 다 도배가 돼. 나 맞은 건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해놓지 않아. 책이 지저분해지거든. 맞아 맞아.
영수 개인 차이야. 쌤 이번 기말고사에 영수만 공부해요. 어. 다른 거 쓰면 되지 말까? 아 엄마가 막 뭔 엄마가 막 다른 거 막 공부하라고 뭐? 엄마가 뭔 응. 뭐냐 응.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다 이번에 망친다고 끝냈어요. 근데 항상 근데 너희는 이번에 기말고사인데 아, 다 공부해. 노는 거 아니야. 전과목 다 공부해. 하고 있어요. 너 전과 왜 공부해? 어제부터 공부했어. 왜 공부해? 고등학교 때문에 공부 방법 생각해달라고. 그래. 틀사. 암기 과목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시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인가? 공부해. 시험 기간이라도 돼야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나마. 맞아요. 그래. 야, 시험 기간 때 너희가 그렇게 공부 좀 하니까 너희들이 그나마 쬐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보다 쬐끔 똑똑해진 거야. 쬐끔. 아 대강. 그나 좀 많이 좋아졌다 해주세요. 많이 좋아져요.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어. 이 정도면 뭐. 다시 말. 괜찮아. 난 추락하고 있어. 수학 공부할 때. 마스터해. 마스터야 돼. 오래 문제 세모치고. 이게 만약에 마스터가 되면 끝난다고 게임이. 내 고1 들어가기 전에. 아니 내 내용이 족같아요. 쌤 고1 들어가기 전에 그건 마스터예요? 어. 실화예요? 그거 마스터하면 그냥 고1 문제 풀 빵인가? 어 고1은 잘 맞출 수 있어 분명히. 수트도 어렵잖아요. 수트? 당연히 어렵지. 아. 어디 뭐 쉬운 과목 있냐? 근데 그럼 문과면은 국어랑 영어만 일주 전에 딱 그 아빠 반 사이해야지. 아 문과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사회랑 국어랑 영어 사이가 나뉘어. 공기형 다 똑같아. 수학만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수학량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게 근데 전체 공부의 양에 절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쌤 그럼 서울대 가는 사람은 다 잘해요? 사회랑 그런 거? 다가 아니야. 그 몇천 명 있는데 어떻게 진짜 존나 똑똑한 거야. 서울대요? 아까 다 잘하는 거예요? 서울, 당연하지. 아니 사회랑 거의 전 영역에서 한 개씩 틀려요. 아 거기 몇 천 명 있는데 학교에? 아 왜냐면 서울대가 한 해 3천 명 갈걸? 2000 초반이었나? 싫어 안 가. 그렇게 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야 다 암사 겁나 빠르네. 당연하지. 그냥 바로 딱 보자마자 쌤보다 공부 잘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걔들은 괴물이라니까? 야 진짜 서울대 한번 봐봐. 존나 똑똑해. 진짜 공부 안 할 것 같이 생긴 사람들 공부 진짜 더럽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너 그거 봐봐. 항상 강조하는 게 똑똑한 거야 진짜. 대단해. 지능이 엄청난 거야. 타고난 건가? 어 타고난 게 엄청 커. 대박. 좋네. 타고난 게 솔직히 내가 느꼈을 때 타고난 게 솔직히 70% 먹고 들어가. 70%가 아니야. 영준? 70-80% 먹고 들어가. 걔 올백이. 어, 우리는 안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준에서 올백이 20%로 비벼야 돼. 가능해 그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학교 시험이랑 수능은 그렇게 존나 천재들만이 푸는 게 아니야. 노력으로 비빌만 해. 쌤 친구 서울대 갔어요. 여친구 몇 명 갔지. 헐. 우와. 몇 명 갔지. 그게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 중학교 때 이제 있었는데 서울대 법대 갔어. 그래야 진짜 좋겠다. 법대요? 법대 빡쳤다. 미쳤다. 때문에 입문계 최강이야. 더 이상 위가 없지. 가슴이 되게 미쳤다. 기렸다. 쌤이랑 같이 공부했어요? 응? 쌤이랑 같이 공부했어요? 아니 같이 공부했어. 근데 그래도 그런 애랑 심화반이 있었거든 우리 학교에? 심화반이 있었는데 심화반 50명 있었어 50명. 근데 항상 시험에서 나는 45등에서 50등 사이여가지고 맨날 뒷자리에 앉았고 맨날 49등, 50등 해가지고 맨날 맨 뒤에 앉았어. 조간지 그 다섯 명 있잖아. 맨 앞에 앉아요. 아, 그 지들끼리 맨날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설마였어요? 우린 뒤에서, 시험에 있는 뒤에서 서로 야 너 어제 좋은 아이템 먹었어. 그래 된 거였지. 쌤, 어? 저 세무탁 몇 개까지서 하고 있었어요? 세무탁? 최대 많이 싸워. 5개? 아. 다섯 개까지 싸워봤지? 아직도 싸움이 가영나영 나뉘어져 있어요. 당연하지. 어허. 가 나가 어렸다. 나가 어렸다. 저희 때도 그렇게 돼요? 가영이 어렸지. 저희 때도 그렇게 너희 때는 가영이지. 아 너희 때는 나영 가영인데 너희는 무조건 나영 선택해. 왜요? 가영 못해. 그래요? 어. 어렵지 않나. 가영은 서울에 있는 이제 중립권 이상에 있는 대학교를 가리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아 나 서울에 인솔 가고 싶다. 가고 싶으면 넌 지금 잠을 자면 안 돼. 너무 진심인데. 너무했어. 어 니들이야. 니들 진짜 직원들 되는 영어 버리고 국어 하면 안 돼요? 전국대 가려면 내가 1.7은 나와. 1.7. 1.7? 어. 불가능하냐? 1.7이야, 1.7. 아니면 장국대. 장국대도 쓸잖아. 거기나. 안 돼, 안 돼. 못 가. 잠을 자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차단돼. 차단돼? 얘들아, 경희대. 차단대로 해. 갈 수 있어. 제주도에 무슨 강비라과 있다 이제. 강비라과. 거해야겠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어? 아 유학 가고 싶다. 그래서 항상 수 이 강. 예? 이거 말하지만 수원이 수능이 안 나와.
네? 수능이 안 나와. 그 수학은 수능은 수학이 안 나와. 근데 저는 지금 배우는 게 수능이 안 나와. 저 어차피 수시라. 근데 이런 느낌이야. 안 나오지만 기본 베이스. 수시는 이거를 알아야 수능 실사듯이 있고.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루트 3이 있어. 루트 3은 언제 나와? 루트 3 언제 배워? 중3 때 맞죠? 루트는 중3 때는요? 중3 때 중3 막 1학기 때 배우잖아. 헐. 그럼 중학교 3학년께 시험 범위냐? 아니잖아. 근데 루트가 나와요. 나오잖아. 베이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기본 베이스야.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문제 다 나왔어. 그냥 해놔. 그 문제 다 풀면은 이 방정식이 나와. 고쳐 방정식. 3차원식이 나와. 아 마지막 이제 할 때? 어 그렇지 마지막 측정기 할 때. 3차원식에서 이제 그늘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미적분 문제 존나 길게 10줄로 돼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럼 그 10줄 다 해석해가지고 이 방정식 딱 나와. 거기서 세근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와, 근데 만약에 내가 수원을 안 했어. 몰라. 몰라. 아 그런 느낌. 어 그 병심에 30문제 중에 모든 문제가 수원의 기본 개념을 다 깔고 들어가. 30분에 얼마나 걸렸는데? 뭐. 근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했지 미적분이 함수라고. 함수야. 근데 함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함수 배운 다음에 지금 방정식 배우고 있지 우리가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정식은 셋 다 친구야. 싫어. 그 친구야. 근데 셋 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배우고 있는 거야. 복수수 다음 단은 5단은 6단은 7단은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지금 중반까지 왔어. 이게 끝나면은 함수, 부등식, 방정식 중에 제일 큰 형, 제일 족 같은 형. 함수? 부등식. 부등식. 아, 부등식 쉽지 않을까요? 부등식이 훨씬 더 어려워요? 부등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랑 방정식을 다 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자, 되게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해. 엄청 많이 강조했어. 할게. 봐봐. 그래서 이거 뭐야? 드디어 하나? 자, 세 번의 고분 이렇게 본다 그래서 한 개 더 등장해. 이거를 앞으로 우리끼리 이렇게 지을 거야. 이렇게 지을 거야. 둘이라고 이름 지을 거야. 뭐 예전에 내가 1단원에서 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 아, 막 그런 거 같아. 어떤 거냐면은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는 거야.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는 거야. 그럼 알파랑 베타를 곱하면 뭐가 돼? 알파베타. 알파베타가 돼. 두 번을 곱. 아, 다음. 아니. 자, 베타랑 감마를 곱해. 베타 감마. 자, 그럼 베타 감마. 그다음 마지막 또 어떻게? 알파 감마 이렇게. 그러면은 감마 알파 감마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해.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한 것을 우리는 앞으로 둘이라고 부르지. 선생님 감마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얼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있어도 돼 이거. 엔데기 1초 전. 엔데기 R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 R을 이렇게 써. 네 그렇게 써도 돼요? 어, 근데 R을 근데 여기 감마는 여기다가 감마 뭐야? 만들어 둘째. 아, 좀 알파랑 헷갈릴 것 같은데. 알파가 뭐 헷갈려? 알파랑 완전 다른데? 알파도 힘든 거지. 동남물 같이 생겼어. 자, 근데 원래 명칭 없어요, 둘? 어, 둘 명칭 없어. 아, 감마 이상해. 그래서 우리끼리 이름 줄 거야. 두 개씩 짝지어서 더한 것을 둘이라고 이름 줄 거야. 둘이 뭐냐면은 둘이. 아직 안 쓴 놈 있지, 누구? C. C 안 썼지. 얘가 바로 A분의 C. 싫어하냐? 헐. 존나 헷갈려. 봐봐. 마불 말. 아이고 마뿔만 다 마이너스 몰라도 그렇지 마뿔만 마뿔만 미리 말하지만 4차 방정식도 근계가 안 있어. 와 아, 미리 말하지만 5차 방정식도 등이 있는 거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비슷하다 존나 비슷한 거 있어. 아 존나 아, 아,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워. 얘들 좀 빠질걸. 예체는 안 돼. 예체는 해가지고 내 친구 중에 굶어 죽는 애들 더 많아. 아, 예체는 이거 왜요? 100명은 실제로 굶어 죽어가고 있어. 심해가지고. 진짜요? 예고하는데? 내가 괜히 말리는 게 아니야. 진짜 예체는 절대 안 된다니까. 특히 미술 안 돼. 와 미술은 진짜. 음악도 안 돼. 먹고 사는 애들이 없단 말이야. 맞아. 체육. 체육은. 체육은 선생님. 음악 선생님 아무나 안 하네. 그 음악 일단 음악 교육과를 가야 되지. 음악교육과를 가도 학교마다 음악 선생님 몇 명이나 있어? 한 명. 한 명도 두 명이지? 한 두 명. 봐봐, 너 그 학년 줄 것 같아? 애들이 이미 다 차 있어. 할머니들이 요즘 같이 오잖아. 아줌마들이.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 짜겠다 그러네. 그렇지. 그래서 원래 음악이랑 체육관 미술의 최고 스펙은 선생님. 체육 선생님 많던데. 체육 선생님 좀 있지. 체육 선생님 좀 쓰레기 같아.
미술도 미술도 좀 어떻게든지 모르겠다. 미술 절대 미술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 내가 진짜 미술 해가지고 뭐 하고 싶어. 아 그럼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그거는. 왜? 뭐야? 하긴 하더라도 후회해야 될 거 아니야. 후회해야지 실패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면은 절대 굶어 죽지 않아 일반적으로. 나간지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 최고하고 싶다. 근데 만약에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예체능으로 도피하는 거 그건 절대 안 돼. 차라리 그럴 거면은 기술을 배워. 실업계나 막 그런 데 가가지고. 근데 그런 애들이 안 가요. 당연히 안 가지. 왜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시대가 시대잖아. 힘든 거 싫어한단 말이야. 너 힘든 거 좋아하냐? 공고마 그 막 그 맨 사람도 오던데. 어머니 아버지 시대랑 우리 시대랑 달라. 근데 또 근데 엄마 아빠들이 다 말려요. 왜 가냐고. 당연하지. 내가 공부 못하 제 친구 공부 못하는데 안 가요. 지금 내신도 120 안 되는데. 그래 맞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된 거야. 내가 만약 부모님이었으면 그냥 기술 배우러 갈 거야. 그쵸. 왜 기술 배우면 얼마 좋은데? 너 용접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아냐? 반짝 반짝. 용접하는 거. 우리 아까 그 곡을 쓰고 그 블럭 시간 한 달 4,500원 벌어. 헐. 그거 하는 사람 진짜 더 안 벌 줄 알았는데. 야 용접 얼마 하긴? 야 용접하잖아? 용접하면은 해외 비자도 잘 빠. 비자도 잘 나와. 일반적으로 해외 내가 이민 간다 그랬을 때 이미 못 가게 해. 왜냐? 천가 이민 간다 그랬어. 저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 돈도 없어. 그 거지 온 거잖아. 가세요. 국가적으로 부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다가 좀 능력이 있는 애들을 오게 한단 말이야. 거지 온 거잖아. 예체능은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기술을 배워. 빵을 굽던가. 아 빵을 가요? 빵을 해도 돈 벌지 않을 거 아니? 어? 빵 알바해. 카페 하나 만들어. 근데 빵을 굽는 것도 좀, 좀 위험성이 크지 맞지? 네. 혹시 벌레라도 들어가면 죽겠네. 시대가 이게. 시대가. 아니 지금 음식하는 나. 야 너희는 동네 빵집 갈래? 파리바게트 갈래? 파리바게트. 맞지? 아니 뭔가 동네 빵집. 그 동네 빵집 다 나가고 있다니까. 뭔가 그 인식이 돼 있었다. 그래.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왜 우리가 그런 점을 좋아하냐면은. 올해는 맛이 보장되어 있어. 많이 가고 그렇게. 어, 맛이 가고 위생도 믿음이 가. 옛날부터 많이 하세요. 맞지? 근데 동네 빵집 저기 순인의 빵집. 어, 아, 너무 비싸. 순인의 김밥으로 하는 빵집. 뭐봐. 나중에 지연이가 지연이네 빵집. 지연이네 감자. 근데 옆에 뚜레쥬르랑 파리바게트 있어. 아. 어디가? 망했어. 빠빠. 내가 말하면 네. 지연이를 아니까 지연이네 집 가겠지. 지인들만. 뭐지?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먹고 살기 존나 빡센다 진짜. 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할 줄 아는 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맞지? 그래도 쌤 하고 애들이랑 이거 막 이야기하는 거 좋아한다며. 어?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한다며. 아 그렇지, 나 이거 취향이 나 맞는 거지. 아 쌤이랑 학교 하시면 좋겠어요. 아 근데 아 이 학교 샀어요? 원래 학교 선생님 하려고 했었어. 아, 그냥 다행.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공무원 돈 더 많이. 쌤 근데 나이 쌤 다시 재수하면은 갈 수 있어요? 선생님으로? 아 선생님? 아니야, 이미 교육과 나왔어. 우와 4번째를 나왔어 4번째 그럼 돼요 해도 돼요? 어? 아 근데 임용고시를 봐야지 임용고시 만약에 합격되면 지금 바로 다시 한번 보고 떨어졌지 아 한 번 더 보잖아 한 번 떨어졌는데 근데 재수할 때 너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고 임용고시 준비할 때 너무 많은데 살짝 부진계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중단 에너지 너무 많이 쓴 거야 그래서 아, 내 생각에 아 세번 공부 좀 힘들겠다 아 포기했어 절망적 한 번 더 하지 무슨 세번? 한 번 더 빨리 포기했어 임용고시 1년에 한번 봐요 아, 힘들어. 나이들만. 왜냐면 이제 좀 다르잖아. 좀 똑똑한 사람들 중에 사범대 나왔다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이제 10% 5% 뽑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 그냥 학원 찾다 이해. 난 내 수준을 내가 스스로 좀 파악한 것 같아. 아, 좀 나도 힘들겠다. 내가 이렇게 시험 보는 게 내가 수능 때 한번 실패했지 재수했는데 임용고시 두 번 실패했지. 그러니까 이미 멘탈이 찍혀 나왔었어. 걸레적이었지. 그래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 학원이에요. 저는 있었어요. 학원. 아니지, 저는 있었지. 과학 때문에 했잖아요. 그럼 과학 좀 열심히 했지. 존나 재밌었는데. 근데 너무 매울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 물리만 가르치면 되는데. 아 물리가 제일 싫은데. 물리는 아, 매울 게 없잖아. 물리 어려워. 생물이나 화학 같은 거 아 뭐 외우다가 토할 뻔해가지고 안 하기로 했어. 아,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이나믹하다. 쌤 인생. 근데 내가 별로 그렇게 다이나믹한 편은 아니야. 재밌게 사시네요. 그렇게 재밌는 편도 아니야. 되게 무난한 편이야. 이게 평범해. 아, 그래요? 진짜 평범해. 이게 평범하다고? 아, 믿지 않아. 너희는 훨씬 더 다이나믹할 거야. 아, 뭐야. 아, 뭐야. 진짜 하루에 존나 힘들어 보이시는데. 새벽까지 맨날. 근데 이건 되게 재밌으니까 할 만한 거지.
그럼요. 야, 물론 학원 가면 나도 싫어. 명백하게 하자. 오늘 일찍 안 일어나는 거 돼서 좀 찍혔어요. 나 학원 나온 거 존나 싫어. 세상에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그 맞죠. 어째? 야, 너 이거 건물주야. 일할래? 아니요. 안 할 거잖아. 건물주는 일을 왜 해요? 나도 하기 싫어, 솔직히. 일하기 싫어. 근데 쟤는 어차피 일을 하긴 해야 되거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감사하래. 일을 할 거면은 그나마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다니고. 그나마.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일하기 싫은 건 확실한데, 그래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돈 줄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하면 나 안 나올 건데, 안 나올 건데,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중에서 이게 제일 재밌을 거야. 다 싫은데 그나마 얘가 제일 나아. 근데 월급은 쥐꼬리만해요. 아, 월급은 좀 주지 그래도. 주지. 얼마예요? 너희가 어른 돼봐. 어른 돼가지고 아니면 수능 끝나고 찾아와. 지금 연봉 2천이면 많은 거예요? 연봉 2천이 뭐가 많아? 안 많아요? 4천인데 4천. 4천이면 할만하지. 쓰면 1년에 4천만 원. 4천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금 전국에 있는 성인 평균 연봉 2,500이야. 평균이요? 2,500이야. 그걸 뭐 먹고 살지? 500이 2,500이고 중위 편등이 있어. 중위 연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한 달에 200만 원 있는데 그냥 2,800 정도 되나? 지금 공무원이 얼마 받아요? 공무원은 4,500? 5,600? 국어 공무원 기준 180? 뭐야? 한 달에 180이니까 내가 연봉 한 연봉이 한 2,100에서 200 정도 되겠네. 그럼 8급은요? 하지 마. 아? 8급은 몰라. 근데 제가 중요한 건 9급이 되면은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지. 점점 올라가요. 안전하고 계속 꾸준히 올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노년 50대 되면은 4,500까지 뛰지. 월 요즘에 능력 없는데 누가 4,50대한테 능력 없는 4,50대한테 돈 4,500 안 줘, 절대. 그래서 근데 거구나, 능력이 없어도 계속 나이만 먹으면은 계속 4,500 계속 꾸준히 증가했다가 공무원 중앙공무원 연금을 받지, 끝나. 공무원 연금이 150은 나오지. 일 안 해도 한 달에 150이 나오지. 계속 외워 주기대 가지? 헐. 미쳤다. 근데 공무원 씨 어떻게 봐요, 그거? 어? 어떻게 봐요? 근데 엄마가 둘 다 공무원이지. 헐. 그러니까. 근데 둘 다 공무원이시면은 둘 다 합치면은 3,400 나오지. 아, 근데 돈 진짜 못 번다고 그지라고 막 저한테 그랬어. 아니야, 어머니 배부르게 소리지. 진짜로요? 조용히 알겠지. 조용히 말하지 말고. 나중에 현실을 알게 되면은 노후를 준비하시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는 되게 힘들었어. 왜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그 느낌이잖아. 너희를 키우잖아. 근데 오빠랑 저랑 지금 좀 망해가는 추세라가지고. 너희를 키우는 느낌이니까 원래 자식을 키운다는 게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 대학도 보내야 되니까. 맞아, 대학. 근데 요즘 봐봐, 요즘에 결혼 못하잖아. 봐봐, 산 증인 여기 있잖아. 아, 맞아, 나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어떻게 잘 하도록 해. 잘 먹고 살아. 결혼하고 싶다. 잘 먹고 살아. 갑자기? 그래서 근처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야. 미래를 보니까 도박. 결혼이 도박이 한마디로. 정말 남자 만나면 끝 아니에요? 맞아, 그게 꽤인구지야. 근데 농담 삼아 그러는 거야. 여자는 얼굴만 이쁘면은 고지상관왕이다. 지금 남자는 아니잖아. 그렇지, 남자 아니지. 그래, 재훈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재훈이 그거야? 엄구가 빠졌으면 능력이 아주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막 이화여대에서 미팅 같은 거 한다 했는데 좀 윗분들이랑 미팅한다던데. 당연하지. 근처에 있는 대학교랑 미팅하지 않아? 아니, 그래서 근처가 아니라 근처가 아니야? 미팅. 여자가 이화여대를 나왔다는 거 자체는 일단 대기업 뭘 존나 독특한 거야. 대기업 막 그 회장 아들 있잖아요. 그런 아들이 이렇게 딱 사진을 딱 골라온대요, 기자들이. 그래서 고른대요. 그리고 미팅한대요. 드라마 기분 나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드라마틱한데 실제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실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야? 야, 생물학이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당연한 거야. 야, 봐봐라. 그래서 그 사진을 그게 잘 찍는데 대학 사진. 그 졸업 그래야 미용실 가서 샵하고 막 그런 거. 맞아, 맞아. 당연한 거야. 왜 남자가 왜 이쁜 여자 좋아하겠어? 이쁘니까. 그게 아니, 그렇다기 그런 것도 있지만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내 자식이 이쁘고 잘나게 비는 거지. 여자가 이쁘네. 봐봐, 여자가 이뻐. 대박. 자연이어야겠네. 그렇지, 봐봐, 여자는 자연. 큰 남자 좋아하잖아, 맞지? 비슷한 거야, 내 자식이 좀만 해. 아, 또 그렇잖아, 맞지? 홍삼맹이요? 봐봐. 아이키커.
귀리미네 가죽 봐봐. 다 커서. 나만 제일 작아. 아무튼 그래. 남자를 잘 만나야 돼. 그래, 남자를 잘 만나면 좋지. 근데 남자를 잘 만나려면 니도 잘 나야 돼. 알겠지. 노래에서 놀아야지. 어. 땅 꺼진데 누가 막내주겠니? PC방 알던데. 둘 다 기본적으로 잘하면은 아무튼 성공. 성공한 인생. 그렇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중에서는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당연하지. 여기 다 여기 7명씩 우리 모르는 척하지 말자. 내가 다들 아는 척한 사람. 근데 다들 막 여기서 신문지 벗고 막 연락도 안 돼. 공중전화 좀 하고 있어. 나도 막 죽고 있고. 예시까지 쓸게. 여기까지 쓸게. 아마 3x 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 이런 게 있어. 네. 왜 이창? 알았어. 자, 그럼 얘 그늘 내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가정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지?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3분의 6이라고. 네. 다음 거 알파 베타 플러스 둘. 둘 구하래.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아니 마이너스 A분의 C. 아 그냥 A분의 C. 그럼 얘는? 감이 났다. 3분의 마이너스 9 이겠지. 자, 라스트. 자, 세 근의 곱을 구하래. 오케이. 마이너스 A분의 D. 뭐였지? 3분의 마이너스. 그렇지. 나이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둘 다 중요합니다. 쌤! 저기 저거 뭐지? 감마 알파예요. 어디요? 감마 알파. 감마 알파. 저 알아들어. 편의점 알바는 잘 PC방 알바는 잘 고치셨어요? 그거 언제쯤 얘기인 줄 알아? 그거 언제쯤 얘기야 그거? PC방 알바 진짜 돈 안 벌지 않아요? 잘 벌어. PC 알바가 뭘 잘 벌어? 맨날 담배 연기 마시는데. 존나 진짜 멀리 있잖아. 공연실이로. 어? 카메라 화면실 멀리. 아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 연기가 많이 퍼지게 되고 있어. 되게 나빠. 알바면 살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야, 우리나라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왜 여기서 태어났지? 아,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근데 3년 후가잖아요. 지금 중학교 보면 이것도 엄청 후가인데 고등학교 얼마나 후가였어. 맞아, 진짜 후가. 야, 믿겨 진짜? 쌤, 엄마 아빠 공부 잘하는데 저는 못할까요? 엄마가 이과대다는데 진짜야? 그러니까. 확실해? 엄마 아빠 그거 부산 제일 좋은 대 나왔는데. 부산대? 부산대 나왔나? 대구대? 부산대 나 진짜 신기하다. 나 원래 일반적으로 안 그러거든. 쌤, 저도 대구에서 경 머시기 대 나왔대요, 엄마가. 경산대? 그 둘 다 부산대. 아빠는 그 뭐지? 5학 그 5년생 뭐지? 4년생인가 5년생 대학원 그 뭐 그 석사 과정인가 뭐 그거까지 했다는데. 우리 아빠가 1등이네 진짜야? 아빠 공부 개 잘하는데 저 못할까? 존나 신기하다. 우리 엄마 초졸인데. 그래요? 실망해요. 쌤 공부 잘해 이거. 이상하다. 우리 아빠 초졸인데 우리 아빠는 중졸인데. 저 왜 그럴까요? 진짜 신기하다. 옛날 시절에 더 공부를 더 잘하나? 모르겠어. 환경 때문에 더 잘. 우리 아빠는 근데 우리 아빠는 중졸이긴 한데 회사 와서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긴 해서. 저희 아빠는 그 열심히 해요. 아 저 도와줘. 아 그러면 너희 뭐 주소인 거 아니야? 아 아빠랑 저 너무 차이가 나요. 유전자. 자 아무튼 이거 전기 아빠 이거 계산할게. 쓰고 있는데요. 그럼 천천히 보세요. 바로 쓰세요. 얘 세근이 이거라고 그랬지. 네. 그럼 잘 봐. 얘를 계산하래. 아니 족까지 생긴. 일단 참 족까지 생겨가지고 이해할 게 없어. 그래서 처음에 들은 생각이 이거야. 전개? 전개한다. 그렇지, 나이스. 알파벳. 전개를 할게. 선생님 세개는 어떻게 전개해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전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괄호 두 개를 먼저 계산하자고. 하고 그거랑 저 뒤에 거. 그렇지.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네. 알파벳가 나와. 얘랑 전개하면 플러스 알파가 나오고, 얘랑 전개하면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 그리고 얘랑 전개하면 플러스 1 나오죠. 아 정말 족같이 생겨. 이렇게 일로. 아 난 저런 게 너무 싫어. 됐어. 이거 과거 두 개 나왔으니까 이거 다 먹다. 얘 또 전개하면 돼. 너가 좀 띄면 되겠네. 자 전개할게. 자 그러면은 알파벳자 감마. 알파벳자 감마. 됐고 다음 얘는 알파벳자. 그리고 얘는 감마 알파. 그리고 얘는 알파. 예상분. 그리고 얘는 베타 감마. 그리고 얘는 베타. 그리고 얘는 감마. 저렇게 하나하나 해야 돼요? 이게 싫어. 하나하나 해야 돼요? 하나하나 해야 돼요. 오지게 하겠다. 다른 방법 없어.
여기 4개 있고 2개 있지. 4 곱하기 2, 총 8개 나오게 돼 있어. 저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자, 아 외우지 마. 뭘 외워? 전기를 왜 외워? 외울 거 졸라 많아. 됐지? 그럼 여기까지 전기하면 얘랑 얘랑 똑같거든? 그럼 여기서 냄새 나는 거야. 봐봐. 세근의 곱을 구할 수가 있지. 마이너스 1분의 D. 마이너스 1분의 D. 맞아?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분의 D 하면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지? 다음. 봐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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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름 뭐야? 둘이지. 둘이 아이가. 빨간색을 계산하면은 4. 4. 그렇지. 그리고 라스트 하나 둘 아 저 세운 얘는 마이너스 세븐 마이너. 그렇지. 세근이 한 3. 아 3. 이렇게 대박. 솔직히 말하면 이래. 봐봐. 이걸 전개할 때 생각이 좀 어려워. 다시 봐봐. 얘 세 근이가 나와있지. 세 근 나왔을 때 당연히 머릿속에서 근계관이 떠올라야 돼. 근데 있잖아,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개한다는 거 있잖아. 아, 좀 어려울 수 있어. 그 생각은 좀 어려워. 근데 그 나는 아 이거를 전개했을 때 얘네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머릿속으로 계산이 된 다음에 전개해야지 라는 걸 눈치챘는데, 너희는 그게 처음이니까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해서 이 정도 감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걸로 왜 전개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개하면 얘네가 나오니까. 아 근데 문제 풀면서 너희가 계속 감을 살릴 수밖에 없어. 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쓸게. 그러면 됐지? 그럼 끝이야. 이거 계산하면 돼. 그 다음 봐봐. 얘 있지? 얘를 구하라고 그랬어. 분세 더 선배했으면 기분이 뭐지? 통분. 통분이지. 통분할 거야. 통분한다? 뭐로 통분해? AB, 아, AB 감마. 그렇지, 알파벳. 알파벳 딱 감마로 통분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베타 감마를 붙이니까 여긴 베타 감마야. 여기는 알파 감마를 붙이니까 여긴 알파 감마고. 여긴 알파베타 붙이니까 알파베타가 돼. 한 개만 몰라도 됐어? 자, 그럼 분모가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거든. 분의 분자끼리 더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되는데 우리 구할 수 있잖아. 근계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2? 오케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얘 4. 둘이지? 둘은 4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다시 한번 얘를 계산하는데 당연히 통분해야 돼. 근데 선생님 왜 통분해요? 통분 안 하고 되지 않아요? 통분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 연습 열심히 하자. 봐봐. 다음 거. 아, 어떻게 넘어가요? 이거 하나밖에 못하겠네. 이게 아니었는데. 그냥 저희 인생 얘기를 한 번 정도 너희 정신 교육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했었는데. 저희 인생 교육 했으니까 뭐. 정교육. 근데 인생 교육보다 수학 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아. 아니 저희 정신을 다 왔으니 괜찮아요. 그래 열심히 좀 공부해. 저희 일주일 간다. 아 일주일? 일주일 가는 게 어디야. 나 하루야? 일주일 가는 게 어디야. 존나 내가 2시간 동안 밟았는데 다 하나 숙제 안 해온 새끼 이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응? 쯔미 너였냐? 너였냐? 너였구나. 쯔나 다음 시간까지 지연이 화장 잘하는 애 붙여가지고 화장하고 싶어 가르쳐주고 그러겠지. 야, 지연아 너도 화장 좀 하잖아. 좀 알려줘 화장만. 야, 연하게 하라고. 저 아까 자면서 침을 흘렸어요. 하트. 아니 지훈이 너 화장을 너 누나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연하게 하라고. 안 한 게 훨씬 이쁘다니까. 너무 길쭉해. 나 얼굴 어떻게 생겼었지? 아니 이게 마스카라나 이렇게 막 바른 섀도우 같아 내려오면서 막 그 약간 까매졌어? 여기가 까매져가지고 막 그 되게 피곤한 그 뭐지? 이거 다크서클 아래 섀도우 칠한 거 아니야? 지훈이 진짜 진짜 얼굴 저 화장실 다 망치고 있으니까 연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게 언더가 까매 여기가. 그래서 막 그거 섀도우 칠한 줄 알았어. 아 예전에 섀도우 칠했는데 난 배트맨인 줄 알았어. 연하게 하라고. 연하게 하라고. 언더에도 그거 발라 붉은색 같은 거 안 돼. 나가겠습니다. 자 세 근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써야 돼. 칙 쓰는 거 당연한 거야. 이게 기본 상식이야. 난 분명히 내 대신 칙 쓸 독해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고차방정식의 근이라고 나왔으면은 얘를 조리제법을 하거나
이렇게 세금 나왔지. 가정을 해야 돼. 근데 학교에서 근데 저렇게 알려줘요. 0땡땡 학교. 아니? 아니. 어, 아니야. 내가 선생님한테 학교, 학교는 진짜 대충 해주지 않아.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선생님한테.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 봐봐.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래. 봐봐. 고차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조리제법이지 맞지? 근데 명백하게 말하면은 고차방정식을 풀어라 라고는 잘 안 나.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쓰는 문제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편 아니야. 그럼 다 모르고 근을 직접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진짜 적어. 한 몇 문제냐면 한 20% 될걸? 근을 직접 구하세요는 제 20%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 1번, 2번, 3번에서 배웠던 조리제법 해가지고 근 거는 거 있지. 그건 진짜 20%밖에 안 나와. 그럼 80%는 뭐 어떻게 나오냐는 다 그냥 근을 가정만 해. 근 직접 구하지 않는다고. 그냥 근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가정만 해. 진짜 레알. 근데 너희는 이래.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너희는 얘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근을 구하는 건 되게 익숙한데 얘네를 자꾸 근을 이렇게 가정해가지고 뭔가 요리하는 건 익숙하지가 않아. 익숙하지가 않아. 왜냐면은 중학교 때 맨날 근 구하는 것만 배워서 진짜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근 가정해가지고 푸는 거를 존나 못해 진짜. 죽박 때리고 싶어 존나 못해가지고. 그 정도로 못해. 그러니까 너희는 미리미리 연습을 해놔. 당연히 말했는데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것보다 근 못 구하는 거 훨씬 많아. 그때 무조건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는 게 80%라고. 여기는 전화? 빵 열심히 굽자. 지하나 빵집 차리자. 은연 빵집으로 차리자. 사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아. 말하지만 지하나 차릴 거면 지금이 안 돼. 지금 눈 보고 다 도망가. 자 이렇게 가져간다. 저도 아래 됐어요. 뭐 아래가 뭐가 됐다고? 아니 좀 똑같은데. 똑같아. 그렇지 않네. 아, 여기는 좀 주던데. 아니다. 여기를 덮어. 그래, 진아 눈만 하자마지 마. 눈만 하자마지 마. 애들 손이 근데 다 해먹어요. 아, 인정. 근데 눈이 다 해먹어요. 진짜로? 나는 그 저번에 지은이 어머님 저기 계시길래 지은이 어머니랑 얘기했거든. 지금 열심히 깠지 서로 이제. 지금 열심히 깠어. 근데 화장 먹었지. 근데 뭐, 막 화장 진아가 막 그 얘기했다는데. 어, 선생님. 맞아, 맞아, 맞아. 에이, 뭐 어때요? 그럴 수 있지, 맞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가정돼 있으면은 이렇게 가정돼 있으면은 당연히 근사계수한 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게 중요해. 안 듣고 있어. 난 못 보고 있어. 네. 알았어. 이번에 일단 세금 가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써놔. 일단 뭐 무조건. 네. 그 다음 잘 봐. 자 이거 독해하자. 이거 뭐야? 그거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그렇지 맞지. 저 거기에 들어있는 거지. 이걸 보고 또 독해를 해야지. 1단에 있던 내용이 필요하지. 곱셈 공식의 변형. 아, 곱셈 공식의 변형. 늘 존나 못하는 거. 자, 갑니다. 능력이 지금 계속. 자, 기자는. 1단원. 1단원이었습니다. 1단원에서 이런 게 보였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제곱하면 각각을 다 제곱합니다. 각각을 다 제곱합니다. 설마 무슨 공식? 플러스 그렇지. 2 한 다음에 알파 베타. 둘이 나오지. 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내가 그래서 얘를 둘이라고 이름 지었었거든.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이게 당연히 나와내는 거야. 오케이? 독해가 두 가지 포인트 갖게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겠다. 그리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야겠다라고 독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느낌하면 되거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얘야. 이 새끼야 이 새끼. 그러면 저기서 적어도 되잖아. 어 맞아. 그냥 다 대입할게. 얘 알고 싶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야. 4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별이라고 하면 얘는 2 곱하기 2이지. 얘가 마이너스 5거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이지? 네. 넘기면 쭉 해가지고 난 6이라고 해. 어 존나 멍청하고. 그럴 수도 있죠. 아 똑똑해요. 그치? 되겠어? 네. 해본 해볼게.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 필기하자. 어렵다. 1단원 좀 오버. 1단원이 어렵다. 어 1단원 어 암기 안해서 어 암기 안해서 어려운 거야. 암기 해봐. 1단원 받고 싶은 거 없지. 제가 이거 책에 써도 돼요 저거. 어 책에 쓰세요. 안녕. 나 포스트잇 보자. Here you are. 포스트잇을 포스트잇에다 써가지고 좀 붙여놓는 게 좋지.
그래 가리잖아. 자, 잘 안 할래요. 거꾸로 안 쓰기 조심. 아, 뭐 이런 거 볼 테니까 아무튼 써서 최고. 쌤 저도 분홍색. 응 분홍색. 나한테 있지롱. 분홍색. 포즈 좀 달라고 해야겠다. 아, 다 좋다. 나 이쁘게 좀 잘 써놔. 아 잘. 자 일단 뭐 독해야 되니까 색 색깔펜으로 근계관이라고 써야 되고. 자 이거는. 단어만요. 네 알겠습니다. 남는 게 있나? 고마워.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쌤 오늘 숙제 뭐예요? 아 숙제가 아니라 멘토. 멘토? 저번이랑 또 주겠죠? 라이트 쌤도 주겠죠? 근데 목적 너들 라이트 쌤 마스터 시켜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쌤도 주겠습니다. 저번이랑 좀 비슷해요. 어떤 거예요? 다. 저번에도 존나 빨갛다며? 쌤 다. 아니요? 아니에요? 목을 내가 존나 빨갛다는데? 쌤 누가 그래요? 응?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지훈이가 다 가고 자기만 남았대. 내부에 밀고 자가 있어. 근데 지훈이가 수업 시작하고 한 45분 정도에 왔나?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다 집에 갔다는 거야. 자기는 숙제 때문에 좀 남아있었대. 그래가지고 뭐 양이 되게 적었던 것 같아 니들. 아 진짜 많은데? 진짜 많은데? 개 많은데? 존나 많았는데? 죄송해요, 제가 비정상인가봐요. 왜? 지금 딱이지. 아니, 제가 딱 정상이지. 저 너무 어려워서 진짜 해냈어요. 너무 많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꺼져. 네, 이번에 무슨 단원이에요? 어떤 거 이거? 멘토. 당연히 2차 방정 2차 방정식이랑 복도수 또 내겠지? 복도수 아, 좋아. 되게 제일 하나잖아. 아, 복도수 싫어. 나 안갑니다. 봐봐, 얘 세근 나왔으니까 우리 뭐 해야 돼? 그거 세 개. 어, 자, 그럼 간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몇 시게요? 라고 물어보면 또 마이너스 3이라고 할 거지? 3. 0. 세근 잡은 몇? 0. 0이지? 아, 제곱이 없네. 2차항 없지? 쩐다. 2차항의 계수가 0이기 때문에 얘 0. 그럼 0이네. 자, 둘 가겠습니다. 둘 쓰기 귀찮다. 이제 둘이라고 할 거냐? 3. 둘은? 3. 아, 3. 아, 세 번째도 곱이라고 쓰고 싶은데 좀 양심 좀 찔리니까. 뭐요? 오 이게 되겠지. 자 이렇게 재놓고 이게 뭐 하기로 했어? 전개. 전개 해야지. 와 파티.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내는 못하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둘. 오케이. 플러스 1. 내는 귀찮아서. 사실은 싶어. 저거를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알려 주시죠. 알려주고 싶어. 묶어요. 한번 이해해 볼래 한번? 아니야. 아니 이해해봐. 너 이해해야 돼. 해봐요. 아, 저거는 저 위에 3차 방정식 1이냐? 아니 무슨 점이지 있지? 저기다 1 넣으면 답 나와. 뭐라고요? 뭔 개소리예요? 나 위에서 뭔 점이 있어? 아 미끼 1에 넣으면 5 빼기 없네요. 1을 더하기 3 빼기 5지? 네. 몇이야? 마일. 마일 3이야? 시발? 에? 뭐가 싫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응 근데 마이너스 1이야. 뭐가 마일이에요? 나는 왜 0이라 했지? 계산 뭐가 마일이에요? 정답이 응? 응? 1을 넣으면 답이 나온다고. 맨 위에 방정식에 저런 거 다요? 저런 문제가? 아니 저 문제만. 아, 왜 저 문제만이죠? 저 문제 한번 이해해봐 그치? 1배기 알파 중요한 거 지금 이해해 봐봐.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 너희는 지금 숙제할 때 다 전개해 그냥. 야. 다 전개하면 분명히 얘랑 얘랑 나올 거야.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돼 알겠지? 아 정신 너무 싫어. 아 왜 1 넣으면 답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니까 잘 봐. 이해할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저거 알파에다 1 넣으면 다 사라지고 그래갖고 다 1 넣으면 아니요? 아이씨 봐. 잘봐 3차 방정식 있지? 그럼 얘가 나 근이 누구라고 그랬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동의해? 나 맞잖아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럼 여기서 살짝 이론이 한 게 필요한데 별로 어려운 이론은 아닐 거 같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있어. 얘 근 누구랑 누구? 1이랑 2. 1랑 2지? 맞아? 네. 인수분해 할게. 근 물론 우리가 구할 수 있어. 맞지? 인수분해를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구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게. 얘 가리고 인수분해 할게. 근이 1이지? 근이 1이면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거든? 뭐 있어야 돼? x-1 괜찮아? 맞지? 그럼 얘 2 있지? 얘도 뭐야? x-2.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네. 그럼 진짜 인수분해 똑같아지지? 네. 결론 근이 있으면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수학 만들 수 있다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봐봐. 얘 있지? 근 있지?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x-알파 퍼펙트. 시작해봐. x-알파 또? 뒤에도 똑같이 x-베타 x-감마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헐 맞아? 우영 잘 봐. 진짜 1러네. 우리가 얘 알고 와. x에 뭐냐면 1. 싫어하냐? 근데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라며? 동의해? 그 위에 1. 그 여기 1이면 된다. 1은 어떻게 돼? 1 더하기 3 빼기 5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된다. 해서 마이너스 1. 이해 되겠어? 네. 아 근데 분명 말하지만 이거 너희가 문제 풀 때 응용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야. 그냥 이해만 하라고. 이거 언제 배우는데요? 언제 배우냐고?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몰라. 아니 누가 알아요? 95%의 강원도학생은 몰라. 강원도 학생이요? 강원도 학생. 95%의 학생들은 그냥 다 전개해. 그리고 내가 정확히 말하지만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수준도 그냥 전개하라는 거야. 잡지도 전개로 돼 있어요. 당연하지. 아. 저 누가 알려줬어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아. 학교생이요? 그러니까 이건 A반 애들한테 이게 가르치지. 뭘 가르치지? 아. 학교생. A반 애들한테 되게 가르칠 게 많아. 걔들은 우리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별의별 걸 다 가르쳐 줘야 돼. 저희는 몇 점이 목표예요? 너는 항상 말했지. 네. 3등급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항상. 아? 3등급 목표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경기도 안에서 대학 보내는 게 내 목표라고. 3등급이 70 아니에요? 가능할까? 75 정도는 맞아야지. 불가능.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대로 풀자.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전개해.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오, 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어? 마이너스 묶으면 안 돼요? 묶어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되면 나중에 하시고. 자 갑니다. 계속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1 되겠고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안 돼.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돼. 이렇게 질서 없이 하면 돼. 근데 너희들 자살할 수 있어.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여기 1이 있고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를 묶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쓰시고. 외계어야. 전기만 한 거야. 전기만 한 거야. 외계어가 아니고 전기한 거라고 그냥. 진짜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거야. 진짜 모르겠다. 다음. 자, 여기서 이제 둘. 둘. 얘네 둘 갖고 오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뭐야? 감마. 베타 감마. 순서 잘못됐다. 상관없어. 됐고 마지막에 있는 곡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이거 하면은 됐다. 다 넣으면 돼 이제. 얘 0이니까 1 빼기 0 플러스 얘가 몇이냐면은 3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 곱 뒤에 곱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자 아무튼 이렇게 풉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풀어야 돼. 네. 한 개 더 나갔네. 와 오늘 유형 한 개 나갔네. 와 행복해. 유형 한 개 너무 씹이드. 괜찮아 지금 유형 얘기했으니까. 뭐 인생 얘기하면 끝이야? 저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자 다음 거 갑니다. 쌤 듀링이 죽었어요. 자 3차 방정식의 세금이 저기 주어져 있어. 봐봐 세금 나왔으니까 일단 뭐 해야 돼? 알파 베타 금계관. 금계관 써야 되겠지. 금계관 멋있게 쓰도록 하자. 그래 봐봐 얘 갖고 하라고 했는데 뭐 해야 돼? 통분. 통분해야지. 통분하면 암산합니다. 3으로 묶으면은 3으로 묶으면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아 자꾸 왜 자꾸 왜 순서를 내가 그러지?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알파 베타 감마 몇이야? 6. 6이죠. 오케이. 둘은 4. 4 오케이. 해서 2. 2. 729번. 729번. 자. 세금 나왔은 거 뭐 해야 돼? 금계관. 금계관 또 써야 되겠지? 야, 귀찮으니까 안 쓸 거야. 자, 얘 계산. 얘가 네. 는 2래. 그럼 내가 이거 뭐 해야 돼? 통분. 통분해야 되겠지? 한다. 자, 뭘로 통분해? 알파, 베타. 감마 통분해야 되겠지?
맞아? 네. 그럼 여기는 감마 붙이니까 감마 나오고 여기는 알파 붙이니까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라는 거지 이렇게. 네. 됐어? 대입하면 되잖아. 세븐이 형 몇이야? 5분에. 아 개소리하지 말고. 네. 마우. 마이너스 5. 그렇지. 세븐이 형은? 마신. 마이너스 아니 A. A지. 마신. 따라서 A는 마이너스지. 오. 마신. 지금 뭐 개소리 이러고 있었어. 되겠어? 대박. 지렸다. 한 번 더 풀어야 되겠지? 아니야. 아 몇 번 풀래? 아 잡아서 못 하겠어요. 방금 풀었던 거 729번이요. 728. 세 개 풀자. 아! 지금 몇 시야? 728, 726, 729 세 개 풀어. 아, 진짜. 뭐야? 726, 728, 729 세 개 풀어. 뭐라고? 726, 728, 729 세 개 푸세요. 727. 726, 728, 729 푸세요. 진짜 장난? 어, 빨리 풀어. 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이 알파 거기 플러스 나와 있지? 아, 알파 더 그러니까 그냥 a b r이라 할게.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r 제곱이 a 플러스 b 플러스 r 그냥 제곱이야? 그거 너무 개소리. 그러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플 바로 치고 곱하기 하고 둘 플러스 다 7번 나와. 소리 좋아. 기웃기네. 녹아다 이런 소리. 아 진짜 졸리네. 아아 기웃기웃기웃. 너무 시간이 줄었구나. 기다려 여기다 여기다. 미친 거 아니야? 뒤집어 맞을래? 지금 제가 쏟아내고 있어요. 와 진짜 멍청한 건가? 내가 없는 건가? 점점 멍청해져가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러게 나도 못 봤어. 너무 졸려. 아 개웃겨. 아니 진짜 왜 오늘은 세 장이에요? 네 장인데요. 싫어하니? 아, 네, 못하겠다. 아, 아니, 파트리스. 우와, 졸라 잘 어울려. 못하겠다. 아. 졸라 잘 어울려. 졸라 잘 어울리네. 약간 부산 사람이니까요. 진짜 부산 사람. 나 이렇게 잘생긴 부산 사람이 어딨어? 제. 부산 사람 다 부산. 아, 26. 26? 플러스? 돌뱅이 저도 뭐야, 알았어요. 내가 치러 가겠습니다. 니들 치지 마. 쌤, 제가 잘못 풀었어요, 공간을. 숙제하던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럴 수 없어요. 언제지? 이거 풀 때 전기 한 개씩 다 해요? 어, 전기 하세요. 127번? 네, 전기 하세요. 127번 안 해도 돼. 와, 싫어하나? 하지 마. 어, 개 많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127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야, 개 많아. 아, 쌤, 이건 좀 오바다. 쌤, 내일 수행인데 에바다. 이게 뭐죠? 대장이죠. 저, 쌤 다 했어요. 벌써 다 했어? 근데 틀릴 것 같아, 뭔가. 쌤, 세장이죠? 세장인데요? 네. 세장입니다. 환승입니다. 세장이야? 세장이요. 대장이야, 똑같이 생긴 게 아니야. 네. 더 있어? 아니야. 답자 펜나? 2 오케이. 이거랑 어. 이랑 오 빨라. 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통분해. 지리팔이 뭐야? 쌤 저 가도 돼요? 어? 지은이랑 저 같이 가. 야 나 이거 알려주고 가. 이거 지금 알파 베타 이거 있는데 부족한 게 베타가 이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베타가 맞나? 아닌데? 플러스 어떻게 해요? 알파 감마 플러스 상을 묶어야지 이거. 알파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을 펴. 그러니까 이거 이게 3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쌤이 근데 내 상을 안 묶었어.
그러게 분모에 알파벳 감마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야! 하니까요, 이해해, 이해해. 이거. 짠. 이 맞아? 쌤, 저도 이. 쌤, 저도 이. 쌤, 저도 이. 잘 섞고 있음, 애들. 안녕. 분모 빨리 뜯어. 쌤, 저. 통분했어 이거? 이거 근데 3 알파 베타 3만 아니? 분모만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네. 됐지? 3 베타 어 가운데 있는 3으로 묶어보면 묶어도 돼 쌤, 미용 알려줘요. 쌤, 또 통보해. 분모를 똑같이 맞춰야 돼. 한번 봐봐. 똑같이 맞추려면은 뭐만 있으면 되겠어? 그거, 이거. 잘했어요. 감마. 네. 감마를 이렇게 곱해주라니까,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는 알파. 알파, 어. 여기는. 혀타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어 맞아 분모에 저 앞에 식 좀 있어 저 생각 있어 돌아가는 식 그렇지 아 뭐야 쌤 근데요 네 아 아니에요 쌤 저도 나왔어 너 통분 통분 연습해 예 어. 굿바이 아이로맨스 굿바이 시리얼 아 그래 피곤해 이만 집 갈래 나이스 아 현재 집 가도 되잖아 아 아무튼 아 현재 집 가도 되잖아 오늘 쓸 거? 아니 오늘 가지마 공부하고 가 뭐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게 어 맞아 원래 뭐 가도 할 말이 없는데 에이 그래도 어디 공부 해야 되는 거 같잖아 왜 그래요 나한테 어, 지금 저 안 끝났어요 촬영? 많이 끝내야지 나는 개웃기네